나눠서서 일단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스레이 티. 네. 우리나라에 없는 이름입니다. 작년에 우리 새찬양 축제라고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축제가 매년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프놈펜입니다. 프놈펜 많이 가보셨죠? 앙코르와트는 많이 가보셨죠? 그런데 프놈펜 제 6회였어요 작년에가. 여러분 캄보디아가 종교가 뭐죠? 네, 불교죠.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캄보디아는 겨울에도 덥다. 지금 겨울입니다. 낮에 3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띠자매가 덥고 웃지만 굉장히 추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너무 추워서 지금 빨리 찬양하고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새찬양 축제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심사위원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 만장일치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부르는 그 거룩한 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아마 캄보디아 수천 년 역사상 최초일지도 몰라요. 거룩한 성을 불러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으로 좀 데려오실까 이렇게 해서 새찬양 후원에서 초청을 해서 며칠 전에 비자가 겨우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비자가 없으면 못 옵니다. 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공항에서 입국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왜 그렇게 어려운게 하죠? 그 비자를 정식으로 받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기 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지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짧은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말은 여러분 모르시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짧게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알라스는 민트 알라스는 민트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삶의 목표가 삶의 목표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를 한국어 학원이 있다는 것을 평소 K-POP에 관심이 있던 저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을 처음 만났고 교회에도 나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삶에 저를 구원하시
저를 구원하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있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작은 길에서는 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배우는 것,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의 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통신 이제 그걸 끝나고 이제 우리 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이 찬양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같이 정말 같이 하고 싶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띠자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캄보디아가 93% 전부 불교인데 소수민족이 있어요. 한 5% 정도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근데 소수민족은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사람들 전체에 또 이렇게 조금 무시당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이 자매가 사실 그 소수민족 출신이라서 굉장히 참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돼서 우리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피아노 치시는 이성회장님 몇 년째 사실은 같이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양육하고 계신 성교사님이십니다. Thank you.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그날의 그때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의 영광의 소망의 생명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받은 은혜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방이 찬양을 받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새 찬양 예술인들과 새 찬양 영 아티스트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